내일장 어떻게 될까요? 내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 시장이 낙폭이 꽤나 깊게 나왔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매도도 같이 함께 동반으로 나왔고, 자, 이렇게 올라오다가 결국엔 또 내려가는 건 한순간이네요. 이런 상황 내일까지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우선 그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오늘 떨어지는 이유가 저도 뭐 이 국제유가 상승하고 뭐 국제금리 국제금리에 대한 이 차이 실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말 그대로 차이 실현이라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의 유보적인 부분을 얘기했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6월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오히려 더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어떻게 보면 이제 몇 개월 전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은 보다는 그나마 좀 6월달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와주면서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단순 차익에 대한 그 가능성이 단순 차익으로 좀 봐도 좀 무방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근데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낙폭이 좀 더 심한 경우인데 생각보다도 이제 코스닥의 어떤 신용으로 인한 신용 잔고나 이런 부분이 예전만큼은 높진 않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반대 매매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은 좀 적기 때문에 급락이 뭐 크게 나올 가능성은 전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어떤 이 시장 자체에 너무 이제 주눅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이제 뭐 테슬라 인도량에 대한 부분은 좀 주의해야겠지만 테슬라의 인도량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지표는 저는 주가에 좀 그나마 좀 선반영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내일 어떻게 보면은 이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이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역할했던 부분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약간의 차익에 대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가 약간 다르긴 한 상황인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1선 이 이동평균선에 딱 오늘 멈추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이 좀 문제인데 오늘 낙폭이 나오면서 결국에 이동선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어떨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서 대비를 해야 되겠고,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종목,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약간 좀 이제 제조업이나 이쪽에서 약간 들어가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고, 우선 의료기기나 이쪽 내수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어떤 뭐 반도체 쪽에서 이제 뭐 주도적 바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포트에서 좀 이 유통 그리고 내수 또 중국 관련주는 이제 조금씩 편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좀 피부 의료기기 쪽에 대한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좋죠. 이 화장품도 그렇고 이 피부 의료기기 쪽과 관련된 이 미용 관련주들의 좀 상승세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1, 2월 달 그리고 3월 달도 그렇지만은 이 의료기기 쪽도 그렇고 화장품주들도 그렇고 이 수출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다양화됐고 뭐 중국, 뭐 미국, 뭐 일본 여러 국가에 대한 그 성장성도 플러스로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의료기기 쪽에 대한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특히 이제 피부 쪽에 대한 피부 의료기기 에스테틱 기업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작년에 하반기 때의 이 실적 부분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또 이제 중국의 이 경기 지표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최근에는 그 유동성 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용기기 쪽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내수에서 크는 게 아니라 글로벌 쪽으로 커지는 부분이 파이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피부 의료기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내수보다는 해외 쪽에서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대로 이 마진이나 이쪽에서로 바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피부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기기 판매도 중요하지만 기기를 판매했을 때 소모품에 대한 이 추가적인 매출상 부분도 부가적으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점유율을 잘 유지를 한다면은 이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마진 부분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 우리나라 피부 그 에스테틱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외 국가들마다 이 공략하는 이 패턴과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 수요처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스켓으로 관심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실적 시즌 앞두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 시초가에 시작할 때는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는 원택과 이 제이시스 메디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은 이제 CJ제일제당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요? 네네. CJ제일제당도 내수 파트에서 좀 이 음식료 쪽에서의 좀 비중을 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뭐 비비고 여러 가지 이 브랜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품 쪽에서의 브랜드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외식 물가가 높아지는 부분을 그대로 이 CJ제일제당의 이 브랜드에 대한 음식료에 대한 매출 부분을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전에 이제 CJ제일제당의 재무적인 부분과 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연결이 됐던, 가장 밀접했던 게 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이 대형 아미노산의 판가가 많이 회복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올해 1분기 때 CJ제일제당의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도 38% 이상 올라가는 그런 추정치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쪽이 바이오 쪽에서도 견인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CJ제당은 전 사업 부분이 이번에 1분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떨어졌을 때도 이 4% 이상 상승하는 걸 봤을 때는 이 매수가 이어지면서 상승 랠리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많이 담았습니다. CJ제일제당.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오늘 종가 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5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증권사도 지금 목표 주가는 거의 50만 원 가까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손절가는 2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월 들어서 CJ제일제당 외국인 기관 매수가 한꺼번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려운데도 상승 마감한 것을 보면 충분히 강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 시초가에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